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카메라인데? 형만 보니까 좋아한다. 세상이의 출근 브이로그? 오늘은 세상이의 출근 브이로그 겸 놀러 안에서의 브이로그. 세상문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죠. 일주일에 3일 정도 재택근무하시고 그리고 이틀 정도 출근하시는데 출근하셔서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시시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드시고 할퍼돈으로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회사 생활. 너랑 이제 오빠 일할 거야. 세상은 들어가세요. 어? 세상 일할 거야? 여기 보세요. 손. 옳지. 아이 똑똑해. 어, 가고 싶어요. 세상이 좋아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어, 힘내, 힘내. 오! 둘이 구면인 사이. 하이, 마이츠. 너 그거 뭐야? 너무 귀엽잖아. 캡정이랑 세상이가 좀 잘 맞을 것 같아. 둘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잘 맞는 거야. 언니들 하이. 어떡해. 오시면서 누가죠? 누가죠? 자요? 잘 것 같아. 미치겠다. 오늘 우리가 좀 특별한 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새로운 출연진을 모셨습니다. 썸머, 저희는 영어 이름을 쓰기 때문에 요즘 떠오르는 세상의 언니입니다. 출근을 하면 저는 진료 보고 뭐 다른 거 하느라 바쁜데 아무래도 뭐 세상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진료를 볼 순 없잖아요. 제가 진료 보는 시간에는 항상 세상이를 돌봐주고 있는 저희 영상팀 PD님이십니다. 저를 이겨가고 있어서 제가 질투하고 있는 지금도 저한테 있잖아요. 네. 네. 세상! 세상 이리 와! 이리 와! 산책도 했고 응아도 했고 응아했고 시도 했고 근데 세상이가 냄새가 좀 나가지고 정수리 냄새 맡아보면 이제 할 때가 됐어. 목욕을 해야 되는 거는 정수리 냄새를 맡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풀목욕을 시켜요. 풀목욕은 한 달에 한 번?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책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또 기타 쳐 달라고. 털도 작고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내가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제대로 해주려면은 뭐 샴푸 써서 해줘야 돼요. 근데 샴푸 써서 해주는데 너무 강한 샴푸 쓰면 오히려 요 안에 발바닥 살이 되게 예민해요. 줘봐 발. 너 뭐 하는 거야? 너 발 줘봐. 이런데 아니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너무 강한 걸 쓰게 되면은 매일 하루에 두 번, 최소 한 번 한다고 해봐요. 이걸 매일 이렇게 닿게 되면 사람처럼 아주 바짝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씻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 샴푸 써도 돼요? 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썸머가 강아지를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세상이가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처음 케어해보는 거라서 사람 샴푸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비누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피부의 산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쓰면 더 자극이 될 수 있죠. 무조건 강아지 전용 제품. 개인적으로는 너무 강하고 인위적인 향은 추천하지 않고요. 펫 전용 샴푸로 발 씻겨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없고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목욕은 상황에 따라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늘 이렇게 알려주신 김에 목욕할 때 순서나 알아두면 좋을 거. 저는 목욕할 때 우선은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온도죠. 그냥 내 손에
닿았을 때 미지근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온도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부터 하냐 몸부터 하냐라고 봤을 때 어디부터 할 것 같아요? 저도 얼굴부터 씻으니까 얼굴부터 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강아지들은 반대로. 아~ 여기는 싫어하는 데가 너무 많아. 눈도 귀도 코도 여기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작하자마자 여기로 막 물이 들어가고 따갑고 아~ 짜증이 난다. 그러면 그 뒤로 참을 수가 없어. 아~ 난 그래서 몸통부터 목욕을 하고 사실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샤워기로 해요 전. 근데 조금 예민한 아이들, 샤워기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서 하는 게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참는 편이고 네. 샤워기 쓸 때도 수압을 조절한 다음에 몸에 붙여서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만약에 샴푸를 해도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은 최대한 샤워기를 쓰지 않고 그냥 손으로 그리고 샴푸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다 헹궈내기 힘드니까 아... 사실 귀에 물 들어가는 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많은 분들이 아... 막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귀에 물 들어간다고 귓병 생기는 거 전혀 아닙니다. 아... 원래 귓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귀에 물에 들어갔을 때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지 우리 이렇게 하면 빨리 못 하잖아요. 근데 애들을 진짜 빠르게 하죠. 맞아. 원심력으로 물 되게 잘 빼요. 그러면은 뭐 샤워할 때 조금 들어가는 건 괜찮다. 눈에도 괜찮고. 눈에도 그래서 이제 너무 강한 샴푸 안 쓰는 걸 좀 추천하죠. 어... 우리는 목욕할 때 막 이러고 어... 눈 감고 있잖아. 어.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어. 들어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닦아낼 수 있고. 어...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좀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톱으로 막 벅벅 씻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손톱 말고 손끝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 피부는 우리보다 이 피부층 자체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되게 약하구나. 되게 약해요. 그럼 그거 막 벅벅 긁어내면 더 그 사이로 이제 세균들 막 들어가고 피부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피부 방어막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절대로 손톱을 안 할게요. 알겠어. 언니 안아줄게. 야, 나한테 와야지. 씻기는 것도 알아야 뭐 세상이 뒹굴렀을 때 또 씻기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 저야 좋죠. 내가 안 하니까. 너무 좋지. 저의 작전. 썸머가 목욕을 시켜주기 시작하면 날 더 좋아하지 않을까. 관계가 좀 멀어져서. 아~ 좀 멀어지면서. 아 헐. 그럼 안 되는데? 목욕하러 가볼 건데 당연히 저희 집에서 하는 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팬티만... 저희 놀로에 아쿠아센터에 셀프 바스가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해보죠. 네. 아 좋다 이제. 어? 한번 시키고 계속 시켜야지. 빛이나 저녁? 목욕할 때 빛 같은 거. 오케이. 수건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하면 돼.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초보티! 목욕하는데 뭐 이렇게 준비가 많이 필요해? 샴푸 하나 하면 되지. 아니,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네. 세상에 창피해. 벗기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한번 씻겨볼게요. 나 떨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 말고 몸부터. 그렇죠. 우선 몸부터 한번 우리 한번 해볼게요. 미지근하게요? 미지근하게. 세상이 꼬리 부아 어떡해. 똥꼬 뚜껑 됐어. 똥꼬 뚜껑이라고 하거든요 맨날. 애들이 이제 불안해고 싫으면 똥꼬 뚜껑이 되지.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이 정도면 딱 좋아. 네, 약하게. 이 정도의 느낌은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의 이건 좀 시원해. 이 정도의 느낌은 진짜 미지근. 봄에 샤워할 때. 온도가 몇 도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재보고 하겠어요? 그냥 내 손으로 넣었을 때 아 뜨겁지 않다, 차갑지 않다. 맞아. 이 느낌이면 돼요. 가봅시다. 고고. 이렇게? 좀 싫어하는 아이들은 컵이나 이런 걸로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 세상이는 아주 싫어하는 친구는 아니니까 저라면 샤워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안쪽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더 약간 마사지 하듯이 구석구석 이 정도면은 잘하는 편? 아 세상엔 너무 잘하네. 세상에는 목욕 천재라니까? 자 조금씩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 목욕할 때 꼭 필요한 간식 세상 먹으면서 하자. 잘했을 때 이렇게 먹으면서 지금 싫어. 스트레스 받았어. 세상아 이거 지금 아이 싫어 먹을 거고 뭐고 다 싫어. 얼굴은 최대한 마지막에 여기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 여기 하나도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봐봐 여기 지금 앉아졌죠 여기. 그렇지.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봐봐, 올라가면 싫어하죠? 그렇네. 네, 그러니까 머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샴푸를 씁니다. 네.
이 샴푸가 사실은 제가 쓰는 샴푸거든요. 아쿠아센터에서 저한테 이제 어떤 샴푸 써야 되냐고 해서 제가 진짜 세상에한테 쓰는 거랑 똑같은 샴푸를 지금 저희 아쿠아센터에서도 쓰고 있어요. 사람한테도 아주 유명한 네, 아모레퍼시픽 거. 요즘 환경에 관심 있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엔토벳도 사실 약간 친환경 약간 이런 쪽으로 하는데 비건 인증 받은 거라서 네, 비건 인증 받은 거라서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거 계면활성제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그리고 저는 귀찮으니까 샴푸와 컨디셔너 한 번에 네. 오케이. 유향이 있고 무향이 있는데 저는 이거 쓰거든요. 네. 근데 유향도 그렇게 향 많지 않아요. 저는 향 많은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거 써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럼 바로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사지하고 저도 사실 세안제도 계면활성제 안 들어가 있는 거 쓰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품이 안 나서 약간 느낌이 그 계면활성제 안 좋은 이유가 뭐? 피부 자극 이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안쪽까지 손톱 쓰지 말고 네, 손톱 쓰지 말고 그리고 똥꼬를 가장 마지막에 네. 왜요? 아니, 똥꼬에 똥 묻은 걸로 몸을 담으면 그렇잖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한 번, 두 번 펌핑한 걸로 계속 씻겨야 돼요? 아니면 계속 아니, 모자르면 조금씩 해도 돼요. 제가 이거 써보니까 이건 잘 빠져요. 목욕을 시킬 때 털도 짧거니와 헹궈짐이 좋아서 원래 보통 저는 좀 센 거는 물에 희석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건 희석해서 안 해도 돼요. 근데 거품이 안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조금은 엉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 사이사이 발 사이사이 이거 싫어하는 애들 많으니까 쉴때 쉴때 널름거리면서 미안해 언니 미워하지 마. 근데 마사지도 좋아해요. 얘는 뭐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얌전 그러니까 5.5점이래 세상아. 누구 강아지인데 세상에 없는 강아지야. 약간 백종원 선생님 된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맞아요 그 카메라 맞아요. 여기를 참 좋아한단 말이야 세상에 그지? 그 목욕 시간도 오래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근데 이제 털긴 애들은 그 빠르게가 힘들어 솔직히. 전 비숑도 해봤기 때문에. 비숑은 진짜 어려워. 두 시간 걸려 말리는 데까지. 그러면은 발바닥도 산책하고 와서 살짝 그렇게. 저는 세상에 목욕하면은 10분 컷인데 10분 컷. 저 이제 얼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팔 오른쪽도 했어요? 꼬리도 안 했고. 똥꼬도 해줘야죠. 꼬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똥꼬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냥 똥꼬 어떻게 만져요? 우리 딱지 닦으면 되지. 이거 똥꼬를 보면 어떻게 만져? 그냥 만지면 되지.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거긴 점막이니까 꼬리 들어서 이렇게 바짝 들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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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근데 너무 꼬리도 세게 당기면 애들 싫어해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몸을 이제 헹궈봅시다. 몸 먼저? 네, 헹궈봅시다. 다시 온도 확인하고 세상 언니 싫지? 오빠가 더 좋지? 아니야 내가 더 좋지? 근데 이거 향 되게 좋다. 그렇게 안 강하죠? 인위적이지가 않은데 약간 숲에서 나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좋았던 게 거의 다 자연유래 에센셜 오일 같은 거 많이 써서 신경을 좀 썼고 헹굴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네 그냥 깨끗하게 헹궈주면 돼요. 어이 잘해. 어이 척해 우리 세상이. 이제 얼굴! 무서워. 얼굴은 좀 무서워. 괜찮아.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얼굴에 물을 묻혀봅시다.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에이 더 팍팍 해도 돼요. 이 정도면. 세상이 왼쪽 눈에 눈물이 나는 편이니까 그쪽을 조금. 눈물도 깎여요? 그래 닦아주는 게 낫죠. 어이 싫어. 얼굴을. 세상아. 언니 미워하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얼굴을 나중에 하는 이유가 눈이나 코에 이 비누가 들어갔을 때 따갑잖아요. 점막으로 돼 있으니까 따가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장 마지막에 하는데 혹시 얼굴도 샴푸해야 돼요? 샴푸해야죠. 조금! 그래서 조금! 조금! 그래서 충분히 문지르고 나 근데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자, 저 기다려봐. 진짜? 지금? 이 비누로, 이 비누로 이 비누를 제 눈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어머, 어떡해. 나 울 수도 있어. 진짜 리얼, 찐 리얼. 갑자기. 이거 하나도 안 따가운데? 진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따가우면 눈물이 나겠지. 좀만 더 해보자. 저기. 내가 실제로 해볼게. 진짜? 진짜로. 우리 좀 더 많이 해봤어요. 아니 뭔가 호기심 천국 같아. 화려도 드시고 샴푸도 드시고. 진짜 안 따가워. 진짜 진짜 안 따가워. 저도 그럼 넣어봐도 돼요? 네 진짜 넣어봐도 돼요. 세상아
너가 그래서 별로 안 싫어했구나. 오! 와 진짜 진짜 화, 이게 내가 만약에 자극이 됐으면 눈이 빨개졌겠지. 저 이거 진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안쪽에다가 이걸 나 안에 넣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진짜 아까워요. 넣어보실래요? Nope. 빨리 안 따가운 거 알았으니까 좀 과감하게 해도 되겠어. 눈물 자국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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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이 잘해. 여기 지금 막 물 들어간 거 같은데. 아 귀에 물 들어가도 괜찮아. 샴푸 들어가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진짜 이게 약간 아 뭐가 들어갔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전혀 따갑지 않아요. 다 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차갑게 하는 것보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헹궈주고 샤워기보다 훨씬 나아 애들이. 싫어하는데? 아이 싫어. 아이 이런 거 괜찮아. 내가 이제 얼굴 마무리를 하는 걸 보여줄게. 오케이. 나 언니 미워하면 안 돼. 아 확실히 다르네요. 우리 세상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지? 역시 경력자는 다르다. 쭉쭉 짜줘. 아, 한번 짜줘야 돼. 아, 그죠. 수건 하나만 주세요. 이거 우리 수건이잖아. 놀러 수건. 혹시 닦을 때도 팁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빠르게. 자, 주고. 근데 향이 내 손에 나오는 게 너무 좋다. 그렇게 안 강하죠? 네. 근데 써면 잘 모르겠다. 다른 샴푸들을 많이 안 써봐서. 맞아요. 뭐 근데 듣기로는 뭐 딸기 맛, 뭐 바나나 맛 있다고 그러는. 아, 향. 여러 가지 좋은 샴푸들에서도 향이 막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우리보다 후각이 훨씬 좋은 얘네들이 얼마나 강하겠어. 가볼까 이제. 말리러 갈까? 가자. 어디서 말릴까? 잠깐만요. 아이초! 이러면은 바람이 안 가잖아요. 아. 왜 수건을 말리고 있어? 싫어. 그렇지. 근데 벌써 다 말랐어 얘. 나도 이거 맨날 집에서 핸드 드라이만 쓰다가 미용실 거 쓰니까 어렵네. 아니 꼬리가 아직 말리 들어가. 눈 쪽 말릴 때 조심해야 돼요. 눈 쪽.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얼굴 말리다가 각막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세상에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러니까 오빠를 싫어하지, 그지? 어? 완전 뽀송뽀송해졌는데? 세상, 끝! 와, 진짜 초간단이. 끝! 어? 이제 목욕했어. 별로 많이 안 나요? 향 별로 안 나요. 아, 진짜? 지금 원래 더 바짝 말리기는 해야 되는데 등쪽 맡아봐요. 등이 바짝 말랐으니까. 그죠? 끝! 근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우리 세상무님의 브이로그 찍다가 목욕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피디님 썸머랑 이렇게 목욕까지 한번 시켜봤는데 우선은 좋습니다. 내가 목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우리 세상무는 한 달에 한 번씩 출근할 때 피디님 일하기 싫을 때 세상이랑 목욕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그래도 한 70점. 뭐든지 이 초심자들은 주저주저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좀 무서웠어요. 네 그쵸. 근데 하다 보면 저처럼 이제 빡빡 더 스트레스 안 받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서 금방 100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네 우선 그리고 세상이가 워낙 잘 또 수능하는 친구라서 맞아. 더 어렵지 않고 털도 짧아서 사실 목욕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기는 한데 잘하셨어요 오늘. 와. 제가 세상에 목욕시키면서 실제로 쓰던 샴푸를 저희 센터에서 샴푸 추천해달라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또 쓰게 됐고 여기서 써보신 분들의 평이 또 좋다 보니까 저희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게 됐어요. 저희 스토어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와. 이벤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 고생했어 세상.